1번 답은? 이번에 뭐할수 있어요? 업서빙 엔타티 웨더니까 아마 이 부분 있을 텐데 여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스터디 다음에 여기 있으면 되나요? 예, How the climate will change in the future를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필요 없는 문장. 4번. 5번 말하지 않은 것. 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네요. 6번에 1번 Craig works alone at the weather station for Hereford. 예, 맞습니까? 혼자 지내지 않습니까? 어디 나와 있죠, 그거는? 몇 번째 줄이었나? 두 번째 줄에 My team and I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혼자 일하는 아님으로 F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맞나요? Greg often 얘기가 틀리고 Greg often see wild animals while he was walking. Wild animal 볼 수 있습니까? 펭귄하고 포스를 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맞고 Greg checked the temperature and wind speed until midnight. 밤까지 체크를 합니까? 밤에는 이렇게 책 읽고 논다고 했죠? 그렉이 사이언티스트 웍스 에러 웨더 스테이션 인 앤타틱 이스 메이저 업 이스 업서브 웨더 앤 스터디 클라이밋 체인지 바로 나오네요. 더 윈터 이스 다크 올데이 앤더 서머 이스 올데이 라이트 웨이크스 업 앳 7 PM 앤 히 풋 온 히스 스노우스 댄 히 웍스 오버 투 어 리서치 빌딩 데어 히 테이크스 measurement until 3 PM. He send the weather balloon into the sk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노스폴과 사우스폴이 quiet, 조용하고 beautiful, 아름다운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단어가 중요한데 few 앞에 어가 없으면 거의 없다라는 뜻이니까 거의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땅을 가지고 미네랄을 가지고 있나요? 내추럴과 이런 거 같네. 액츄얼리 사실은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동의 협정이 있어서 아무도 이 사우스폴과 노스폴을 가질 수가 없고 countries allowed to have lease 컨츄리가 허락이 되어서 리서치 스테이션 즉 조사하는 그런 것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어떤 나라들은 허락이 된다니까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대신에. 네, 대신에가 좋겠습니다. 자, 사실이 아닌 것은 뭡니까? Any country can do any kind of research there. 어떤 나라도 할 수 있나요? 원래 30개국이 한다고 했죠? 수천 명이 일한다 그랬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규칙이 있는데 폴루션 즉 오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네요, 그죠? 보고 좀 애매합니다. 어떤 나라 살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네. 1번 내추럴 오일과 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2번 사우스폴과 노스폴은 30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가 틀립니다. 소유하다는 말을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어떤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own이란 단어는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이 갖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소유할 수 없죠. 소유 당할 수도 없고. 이번에 1번은 론치. 2번은 와일드라이프를 붙였으면 야생동물이고 네. 와일드라이프를 떨어뜨렸으면 야생생활이 되죠. 붙여쓰고 그게 중요하다고. 아까도 뭐 그린하우스 이런 것도 했지만 예, 붙여써야 돼요. 네, 와일드라이프도 붙여서야 야생동물이 됩니다. 3번은요 보다니까 이렇게 되고 4번 어떤 것 기쁨을 주는 것 예, 트리트 아시아는 가장 큰 대륙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를 빼서 쟀습니다. 이거는 매저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겠네요. 템퍼리처. 그 다음에 4번은 몇 개의 엄격한 네, 우리는 필요한 장비가 있다 이러면 되겠네. 위키몬트 비슷한 것인데 캐리아웃은 뭔가를 행해다라는 뜻이므로 데미지는 손상이라는 뜻이니까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